충전이 산업용 전기료를 지금 평균 9.7% 인상하기로 오늘 결정했죠. 11개월 만에 인상인데 세종 스튜디오에 연결해서 영향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민정 기자, 이번 인상으로 한전의 재무 구조가 많이 개선이 될까요? 어떻습니까? 일단 산업용 전력 사용량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이번 전기요금 인상이 한전의 적자 해소에 도움이 되는 건 분명합니다. 한전에 따르면 산업용 전기요금이 킬로와트 시당 1원 인상될 때 한전의 전기 판매 수익은 연간 2,700억 원 늘어나는데요. 이번 산업용 인상분 평균 금액 16.1원을 적용해보면 한전은 연 4조 7천억 원의 적자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정부와 한전은 공식적인 수치를 내놓지 못했지만 이번 요금 인상으로 한전이 안정적으로 영업이익 흑자를 낼 수 있게 되면서 재무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실제 이번 인상까지 포함해 2022년 이후 평균 50% 가까이 전기요금이 오르며 전기를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역마진 구간에서도 벗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차례 요금 인상과 고강도 자구 노력에도 2021년 이후 한전의 누적 적자는 41조 원에 달하고 있는데요. 부채도 올해 상반기 기준 203조 원으로 불어나 하루 이자 비용만 122억 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업용과 달리 주택용과 농사용 전기는 여전히 원가 이하로 공급되고 있는 만큼 한전의 누적 적자 해소와 부채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가정용 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네. 네, 대기업은 10% 인상, 역대 최대폭 인상이라면 부담이 상당할 것 같은데 혹시 앞으로 전기료 추가 인상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일단 정부는 현재의 금리 수준과 국제유가 안정세가 지속되는 경우 향후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 인상 계획을 논의하는 것이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점도 분명했습니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브리핑에서 현 상황에서 에너지 가격이나 금리, 환율이 유리하게 움직일 것으로 보이지만 내년 상반기에 한 번 더 전반적인 상황을 점검하겠다며 인상 고민 시점을 내년으로 미뤘습니다. 다만 이번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분을 적용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대기업은 연평균 1억 1천만 원 내외로 전기요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정부는 일단 이들 수출 대기업은 부담 여력이 충분한 데다 전체 원가 비중에서 전력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1% 남짓에 불과해 수출 물가에 반영되더라도 국내 물가 등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재계는 정부가 대기업의 전기요금을 인상한 것을 전가한 것이 반도체와 AI 등 국내 첨단 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지금까지 세종 스튜디오에서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